그래도 애주가 많으실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라든가, 몸이라든가,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?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으시죠? 아, 사실 피부 질문을 많이 받는데. 저보다 더 좋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동갑내기는. 관리 받죠, 형님? 아, 전혀 안 받아. 진짜. 전혀 안 받는데. 근데 제가 아는데 안 받아요. 아, 안 받, 전혀 안 받는데. 이게 동갑내기인데 내가 용필이보단 피부가 좋거든요. 그러면. 자, 일단 첫 번째가 예. 수분 섭취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게 술이 물을 빼앗아 가는 애기 때문에 수분을 따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. 그래서 술 마실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조건 안주예요. 그러니까 좋은 안주를 먹어야 됩니다. 좋은 안주란 어떤 겁니까? 좋은 안주라는 네. 것은 양질의 단백질이에요. 술을 마시면 근육이 빠집니다. 술을 마시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단백질 안주를 잘 챙겨 먹는 건데 근육이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먹으면 근육은 안 빠집니다. 근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탄수화물을 아침하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술 마실 때는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제 술 마시려고 운동하고 어떻게 보면은 술 때문에 건강해진 게 아닌가. 지금 술을 마시게 먹는 법을 했는데 건강하게 먹는 법을 했는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. 그것도 이제 아는데. 맞아요. 그 관련 방법에 있어서 몸소 다 테스트를 해봤잖아요. 그렇죠. 다 했죠. 뭐가 제일 신빙성이 있느냐.